여러분, 제가 오늘은 찍을 영상이 많아요. 그래서 우선은 하나하나 차분히 찍어보려 합니다. 어떤 영상을 찍을까? 가로로 눕혀서 화면을 조금 넓게 차지해주고요. 파티용 분 이제 사와봅시다. 빈대는 거 잘 안 보이죠?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많이 부탁드려요. 아니야, 지저분해 보이기보다는 카메라가 조금 얼룩이 적구나.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조금 더러워 보이지만 많이 부탁드려요. 오늘 제가 리뷰할 건 스티커팅 케이스 2,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. 이거는 뒤에 곰돌이, B, 그리고 A, 토끼, 체크 분홍색, 토끼는 토끼는 안 그려져 있지만 스티커가 토끼야 토끼라 말씀드린 거고, 얘는 곰돌이들, 그래서 곰이 있죠. 얘는 이제 약간 화이팅 케이스 조건이래요. 60미가 있다고 하니까 스티커가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본대는 해놔서 리뷰하려고 꺼내왔는데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같이 붙어있네요. 얘는 떼주고 스티커 조심히 떼주고 앞에 문틴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. 이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주는 것 같아요. 60매가 있다 보니까 5만원만 60이고 양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딱 꺼내봤는데 똑같은 중복이 많은 데나요? 역시 중복이 좀 많군요. 그러면 일단은 넉넉하게 꾸밀 수 있는 조건입니다. 왜냐면 60매나 되니까 중복이 좀 있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스티커 딘 케이스라는 거네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굳이 중복이 많이 없어도. 저는 글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옆에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싶거든요. 잘 안 되는데 모양이 애매하고 있네요. 반짝반짝 스티커가 되게 이쁘긴 한데 안에다 붙여주는 걸까요? 그렇네요. 안에다 붙여줍시다. 라고 해봐. 사랑은 영원히. 나비 색깔이라고 할까 했어. 나비 스티커도 붙여줍시다. 생각보다 분해가 잘 돼요. 이렇게 꾸며주면 꾸며주면 스티커 반짝반짝. 가격이 2,000원인가 했었죠? 방금 전에 제가 리뷰해놓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가격치고는 괜찮은 퀄리티가 아닌가. 중복이 많더라도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은. 근데 이런 건 제가 이제 약간 느낌상으로 귀여움만 붙이는데 좀 겹쳐져도 귀여워. 나름 귀엽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붙여볼게요. 이제 조금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앞으로 살짝 꺼내서 이렇게 딱 맞아요. 저한테 맞는 스타일. 그리고 같은 거 좀 치워버리고 엑소엑소 약간 전소민님 노래 아니에요? 엑소엑소 노래 못 부름 쇼이 이렇게 하면 OXOX인데 어떻게 붙이는 게 이쁠까? 이렇게 저 같은 똥손도 이쁘장하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면 좀 레어한 거 아닐까요? 나름 귀엽다. 2,000원짜리 스티커 주시고 이거 그라미, 장미, 마이 페이버릿 맞나요? 마이 페이버릿 가운데다 붙일까? 아니야, 여기 왼쪽에 붙이자. 오, 이쁘장 이쁘장. 남은 스티커는 똑같은 거 4장, 4개까지 5장이죠? 스티커 붙인 거 똑같은 게 얼마나 있나 봅시다. 얘네도 하나, 둘, 셋, 넷 5장씩 들어있나봐요. 토끼도 그렇고 그러면 안 붙인 거 자물쇠도 있네요. 이런 건 열쇠도 같이 있어야 예쁜데 그치?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붙여줘야지. 약간 비스듬하게 예쁘게 딱 붙여주고 또 뭔 스티커가 있을까 했는데 무지개 스티커가 있네요. 귀염귀염해 깜찍깜찍하고 이렇게 딱 맞게 붙여주면 제 취향대로 예쁘장한 홀로그램 스티커 완성입니다. 또 있을까? 스티커 안 쓴 게 또 뭐 있나 봅시다. 아, 리본도 있네요. 생각보다 되게 디자인이 많은데?
영상이 계속 길어질 것 같다 했잖아요. 생각보다 많아요. 하트도 있어, 심지어. 이게 다인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랑 요거까지 한번 붙여볼게요. 벌써 이거만 붙였는데 5분 넘게 영상이 지나갔네요. 생각도 안 하고 붙이고 있었는데. 영상각 나와줘. 너무 예쁘장하잖아. 여기 위에다 붙여주고. 그리고 다음에 하트까지. 여기 약간 허전하긴 했어. 솔직히 스티커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안 허전하지. 조금, 전 위치를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. 약간, 이렇게. 짠! 마이 리틀 큐티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. 반짝이가 너무 심해서 제가 안 보였어. 안쪽까지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몄고, 바깥에도 좀 꾸며주고 싶거든요. 이 스티커가 좀 많은 이유를 알았어. 밖에도 꾸며주고 안에도 꾸며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일단은 작게 무지개빛도 붙여주고요. 왜냐면 밖은 화려한데 안에만 너무 반짝반짝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쵸? 똑같은 스티커라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나름 귀엽장 귀엽귀엽하게 글자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. 예쁘장. 글씨 하트하트 요거까지. 어디다 붙일까? 글씨를 다 가리면 별로 안 예쁜데 뒷면에다가 붙일까요? 괜찮아. 뒷면도 나쁘지 않아. 토끼야 일로와. 너의 머리관을 잡아주지. 머리관? 목살을 잡아주지. 귀때기를 잡아주지. 표현이 조금 과격한데 리본 리본. 뒷면도 근데 뒷면이 좀 깔끔하고 너비가 넓고 글자가 많이 없어갖고 더 예쁜 것 같죠? 차라리 얘를 앞면으로 내주지. 얘를 앞면으로 줘서 글씨도 없었고 입었을 텐데. 그쵸? 조금 아쉬운 건 있다.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. 2,000원짜리인데 뭘 말해. 그쵸? 이 정도면 예쁜 거지. 무지개도 잘 어울린다. 토끼랑 있으니까. 무지개가 지금 3개째 쓰고 있는데 어디에 가도 좀 잘 어울리긴 하네요. 뭘 붙일까 고민하다. 나쁘지 않다. 작은 걸 붙여놔도 귀엽고 깜찍해. 그래서 뒷면도 이렇게 꾸며줬고요. 앞면도 이렇게 꾸며줬는데 앞면이 조금 허전해. 기간지러 누가 내 욕하나? 이 기집할 것도 없는데. 시청자님 중은 난 욕한이 없어. 한 좀 칸이 좀 부족해요. 이쁘장하게 꾸미고 싶은데. 아 나비. 나비를 좀 붙여야겠다. 하이틴의 정석이죠? 근데 곰도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? 그래서 팔까봐 혹시 오늘 다이소 가봐서 확인해봤는데 안 팔더라고. 기자 가려도 이쁘다. 자물쇠 같은 거 있었는데 여기.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온다더니 온다더니 이렇게까지 붙여볼까요? 글자를 너무 가리는데 상관없을 것 같긴 해. 반짝반짝해서 딱히 내가 이 글자를 가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제가 아쉽지만 리본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비로 할까 이렇게. 아 근데 나비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달라요. 너무 반짝거려 잘 안 보이실 텐데 얘는 줄무늬로 반짝거리고요. 얘는 보니까 넓게 넓게 반짝거리네. 나비가 다른 나비네. 다 똑같은 나비가 아니었어. 약간 넓은 나비, 길쭉한 나비가 따로 있었네요. 요거까지 붙이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짜라잔. 글씨를 좀 가렸지만 귀여운 아이템 케이스가 완성이 됐. 거꾸로 붙였나? 아니. 귀여운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거꾸로 붙였나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. 이렇게. 짜라란. 안쪽까지 귀엽게 완성됐습니다. 2,000원의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? 남은 스티커를 쟁여놓읍시다. 스티커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. 내가 나중에 잘 꾸며줄게.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닌데 남아있는 스티커가 있었네. 그리고 다친 스티커들은 이제 앞뒷면 확인을 꼭 해줘야 돼. 다 썼는지 안 썼는지. 그래야 돼. 버리는 스티커가 없어. 보시면 여기 반짝이거리는 게 또 있죠.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. 뒤집어봐야 돼 하나씩 이렇게.
그래야 진짜 버리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. 얘는 다 버리는 거다. 그리고 얘도 뒤집어보고 뒤집어보면은 하얀 색깔밖에 없죠. 지금 라인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스티커를 여기다 하이틴팅 케이스 2,000원짜리 다이소 리뷰를 맞췄습니다. 깜찍하고 귀여워요. 이 영상을 보고 귀여워서 사고 싶었다 혹은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과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추천까지만이라도 눌러주세요.